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의 날이라 하는데, 주님의 날이요, 성부의 날이요, 또 성령의 날입니다. 모든 초점이 더군다나 이날은 예수님의 날이요, 우리 인자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목적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날마다 죄 앞에서 죽고 날마다 욕심 앞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또한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건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뒹굴고 여전히 세상 욕심과 하나 되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더러 많은 교회들이 헛발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 단한 명도 그날에 오지 못해서 아, 내가 그 숱한 설교를 듣고도 내 욕심대로 살아.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이 뜨거운 불에서 내가 고통받는구나. 라는 그런 성도가 단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방주를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심판하신 때까지 봤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영원하시다부터. 네, 20번째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말하죠. 20번째 영이시다. 21번째 유일하시다. 예, 다른 존재가 없죠.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자, 22번째 지혜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23번째요.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온라인 식구들도 가급적 몸이 불편한 용어들 빼놓고요. 네, 몸이 불편한 용어들 빼놓고 가급적 정장을 입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째 심판하신다. 자, 24번째 오늘 24번째입니다. 24번째 불변하신다. 예,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끝을 낼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24번째 불변하신다 봅니다.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다. 불변하신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7절입니다. 17절. 네, 오늘 참 희한하죠? 이렇게 숱하게 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빠지는 영혼들 참이 천안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참 이게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어떤 지역에서 누군가가 왔는데 그들은 다 떠나고 제3자가 지금 여기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다 떠났었는데 변수가 생겼어. 의외의 사람이 여기 설교를 들어요. 오, 희한한 거예요, 그죠? 희한한 거예요. 하여튼, 사단이요, 사단이.
사탄이 이 교회를 싫어요. 이 교회를.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아는 것, 그로 인해서 성령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알게 되면 이제 삶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삶의 능력에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근데 성령을 알게 되면,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성부와 구별되고 성자와 인격이 구별된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떠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들의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짜들 말고, 내노라는 신학자들의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때는요, 이 책들이 너무 막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막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삼위일체를 헷갈려하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한때는 있잖아요. 책들을 보면서 멍 때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같이 바보 같은 목사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있잖아요. 그 진주 같은, 예? 하나님 보시기엔 진주야, 진주. 그 있잖아요. 이 바닷물 깊은 그 속에서, 그 숱한 그 물파도를 이기면서 나오는 게 진주 아니겠죠? 진주는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어때요, 여러분들? 그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냥. 응? 자, 아무튼, 이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게 보냐면은, 그다 다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대형교회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의 다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최소 절반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어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야. 하나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세상 쾌락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 가면 목사님 설교가, 따가워. 나는 노트북권 사는데, 사지 말라 그래. 나는 지금까지 수십만 원을 샀는데,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래. 아유, 그거 일주일에 그 몇천 원 쓴다고. 근데 목사님은 그 몇천 원이 악의 근원이 된대. 주식도 하지 말래.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주식도 하지 말래. 그냥. 우리 목사님 술도 먹지 말래. 그냥 담배도 피지 말고 그냥. 비싼 옷도 사지 말래. 그냥 외제차도 사지 말래.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외제차 끌지 마세요. 저한테 하도 맞습니다, 진짜. 외제차 끌지 마세요. 그돈 있으면은, 여러분, 외제차 수리비 많이 들어요. 그돈 있으면 저를 주세요, 저를. 응? 제가 좋은 데 쓸게요. 중고차도 외제차 사지 마세요. 중고 외제차도 수리비 많이 들어요. 자, 아무쪼록, 사단이 이 교회를 싫어한다. 이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교회들이 그 50년, 60년 전에 보수 교회들이 주장했던 것을 저는 그대로 붙잡고 있거든요. 자, 우리 1장 17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영적인 거, 여러분들. 영적인 거다.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질될 뿐이야. 그쵸? 예, 아담이 변질되고 하와가 변질되고 그 이후로 숱한 인류가 변질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똑같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없대, 그림자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불변하신다. 자, 우리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 26절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이 분당 쪽에 있잖아요. 분당 쪽에 저 천안교회 오기 힘든 영혼들은 분당 쪽에, 분당 우리 교회 가세요. 분당 우리 교회. 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예, 분당 우리 교회 가세요. 분당 쪽은. 네. 분당 쪽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가 안 좋아. 온라인 예배가 안 좋아. 눈곱 낀 채로, 머리도 안 감은 채로 드릴 때가 있다니까. 세수도 안 해. 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바닥에 앉아서, 몸이 불편하면 이해가 돼서. 가급적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 앉거나 쇼파에 앉아서 쇼파에. 바닥에 앉으면 졸려, 졸려. 자, 이 분당 쪽 있잖아요. 분당 쪽. 그쪽. 성남 쪽. 이쪽은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스물 몇 개로 이렇게 쪼개졌어. 그 쪼개진 교회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온라인 예배 가급적 드리지 마세요. 지금도, 지금 해외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해가 돼. 그리고 또 이건 예외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깨어있지 못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를 못 찾았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를, 네. 여러분들 한두 시간 거리 돼도 여길 오든가 아니면 교회를 찾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내가 사는 지역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없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드려도 괜찮은데 가급적 교회를 찾아서 드리기 바랍니다. 102편 우리 26절에서 28절이요.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계시대요.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늘 같대요. 하나님은 부패되지도 않고 어떤 변함이 없대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의 있잖아요. 주님의 존재는 영원할 거래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27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여상하시대. 변함이 없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3장 8절입니다. 이제는 제가 추천하는 교회를 예배 때 거론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교회를, 예. 분당 우리 교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100%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드물다. 자, 우리 13장 8절입니다. 우리 길선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신약 370페이지 전후입니다. 370페이지 전후. 네, 370페이지 전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썩지도 않고 부패되지도 않고 형태가 바뀌지도 않고 변함이 없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6절 볼까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구약 맨 마지막이죠. 이 말라기 우리 3장 6절입니다. 예, 구약 맨 끝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 전후입니다. 1330페이지 전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이요. 이 말라기서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제 성경이고요. 11조기가 나오죠. 11조.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십니다. 자, 우리 3장 6절을 길선이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대요. 변함.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믿음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킬 거다.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인도하실 거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변역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민규 아버님 오셨네, 민규 아버님. 민규 아버님. 네. 끝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현희 어머님이, 네, 우리 현희 어머님이, 예배 때 계속 오시고, 얼마나 반가울지 모릅니다. 자, 민수기 구약 236페이지, 236페이지 전후입니다. 236페이지 전후, 민수기 23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 19절. 우리 홍철이, 홍철이, 홍철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사람의 근본은 흙이다. 사람의 근본은 흙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흙이에요. 근본은 흙이다, 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있잖아요. 그 흙의 존재, 흙이라는 이 가치가요. 참 무익하거든, 사실. 왜냐면요. 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흙과 같은 존재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지만, 그 저는 왜 믿어지지? 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여러분 시건이 뭐예요? 시건이? 시건 앞에 식자는 먹다 언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감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건치 않는다는 건 약속을 지키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 앞에서 불변하신다. 약속 앞에서 변함이 없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그러짐 때문에 단지 가슴 아플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릇됨과 어그러짐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후회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회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어떤 그 관계성이 깨짐으로 인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 헤라니를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알고 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도 우리를 우리가 헤라니를 또 우리 지선이를 또는 이곳을 떠난 어떤 연약한 영혼이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한다면 훗날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혼을 아유 무슨 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저렇게 들을 거면 뭐 하러 교회 다녀? 아유 재수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재수 없게 여기시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진짜 헌신짝처럼 여러분들을 여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똑같이 여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24번째 불변하신다를 봤는데요. 불변하신다. 오늘 25번째입니다. 비교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되실 수 없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볼까요? 구약 1013페이지 전후입니다. 1013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01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오늘 25번째 하나님의 속성 비교되실 수 없다. 비교되실 수 없다. 이사야 40장 우리 25절입니다. 25절 구약 1013페이지 전후입니다. 1013페이지 전후요. 예,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과 사람이 원하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하나가 남더라도 말씀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나고 하나가 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흥은 뭐냐면요. 숫자는 많아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돼. 그건 부흥이 아니야.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섞여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잔뜩 섞여가지고 그냥 혼란만 일으켜. 자,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재홍 씨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공분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나 여호와를 나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며 비교하며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다른 신과 비교가 되고 동등 같겠느냐? 그 가치가 같겠느냐? 존재 자체가 다르다. 나는 스스로,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고 변함도 없고 누구와 비교될 수도 없다 하시느니라.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시편 89편 6절입니다. 시편 89편 우리 6절입니다. 시편 89편 우리 6절입니다. 우리 구약 867페이지 전후입니다. 867페이지 전후입니다. 867페이지 전후입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 우리 6절에 6절 대조 궁창에서 네, 우리 장이시요, 장이. 대저 공천에서 흠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네. 우리 장이도 주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가길 바래요. 우리 장이도 이미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맛을 본 자예요. 본인 다 알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수 들어갔을 때막막큰 소리 치고 막 안에 악귀가 드러나가지고 막큰 소리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천안에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많은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자,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 누구며 비교되실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변함도 없고 타그 우상과 그 잡신들과 비교가 되실 수 없다.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네, 그 권능이 또 비교되실 수 없다. 권능이. 참 기가 막히죠, 그쵸? 이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가면 파도가요. 파도가 계속 그냥, 응?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계속 파도가 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구가요. 지구가 축이요. 23.5도로 딱 꺾였거든요. 이 지구가 축이 이 꺾인 영향 때문에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기는 거고 신의 한수 여러분 신의 한수 지구의 축이 23.5도 꺾인 것은요 하나님이 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꺾여서 꺾인 축을 따라 돕니다 그로 인해서 이 파도도 치는 거예요 또 파도도 파도가 계속 이 파도가 안 치면요 해안가에 냄새가 나가지고요 해안가 아파트라든지 아마 쓸모가 없을 거야 뭐 주택이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할 거예요 썩은 냄새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쓸어갔다가 보냈다가 쓸어갔다 보내니까 계속 바닷물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죠 그래서 저는 이 파도를 보면요 야 지혜로우시다. 파도가 치는 것 때문에 해안가가 물이 썩을 일이 없네, 그냥. 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응? 자, 우리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 24번째, 불변하신다. 25번째, 5번째, 비교되실 수 없다. 26번째 봅니다. 26번째, 선하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전후입니다. 357페이지 전후요.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우리 6절이요. 우리 수빈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자, 이 6장 6절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 6장 6절 때문에 자기가 타락했는데, 자기가 타락한 삶을 살았었는데, 자기가 음란했었는데, 제가 자기가 세상 것을 좋아했었는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6장 6절을 보고, 아, 침례에 빠져가지고요.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6장 6절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어? 회개케 할수 없다니까, 목사님.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타락한 자들의 이 죄가, 히브리서 10장에 있잖아요, 10장에. 10장 29절에 나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사단은요,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은, 10장 29절에 그 죄가 타락한 죄예요, 타락한 죄라고. 어? 결국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성령까지 들먹이면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저주해야 된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예수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저주가 끝나야 이 타락한 죄, 이 타락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생각이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요, 교회를 못 나가. 이 사단이요, 사단이 진짜 교활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을, 생각을.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성령이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잘, 그래요. 비빔밥 잘해 드세요. 아,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아니라는데, 신학자들이 이단이? 죽어도 예수님이 성령님이래. 참 큰일이죠? 큰일? 큰일이야, 큰일. 그 이찬수 목사님도 제가 귀하게 보지만,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인격적 구별성 얘기를 자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이 아니거든요. 비판이 아니에요. 저는 비판 안 합니다. 비판.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비판 안 합니다. 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무명의 형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이름을 거론할 뿐이에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아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또 못된 짓이에요. 그게 못된 짓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를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집 애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피 흘려서. 근데 내 새끼 아니라고 지나가요?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진짜. 119에 전화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고소당한다고 길거리 애를 못 건드려. 애가 교통사고 났는데 다 그냥 지나가.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누명을 쓸까 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 인심이. 참 이 나라 이 국민의 있잖아요. 이 국민성이 참 중요한 거야. 시진핑 씨. 막 기독교를 엄청 지금 이제 핍박해요.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시진핑 씨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당신 이름처럼 끝에 핑 돌아요. 당신의 시즌이 끝나면 핑 돈다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시즌 핑. 한 나라의 국가 원수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네. 제가 그랬죠. 지난 정권 때 예배방해한 건데 제가 뭐랬어요. 이 정권이 무너질 거라 했죠.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5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이 타락한 자들은 그냥 한때 이렇게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죄로 무너진 게 아니다. 성령 해방죄다. 이 타락한 죄는 성령 해방죄다. 성령 해방죄. 자, 그런데 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대. 하나님 말씀이 선하대.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말씀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입니다. 27번째 은혜로우시다. 이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7절이요. 우리 6절 7절이요. 우리 34장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왜 그렇죠? 이 황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춘판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모세가 인내하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저 같아도 던졌을 거야. 모세의 의로운 분노였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니 너는 돌만 깎아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돌판의 말은 새겨질 말은 내가 새길 거니까 너는 돌판만 만들어라.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란 얘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누구도 오르지 말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나타나셔가지고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절에요. 인자를 그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 죄를 즐기는 자는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성 그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이 부모가 윗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외할아버지가 이 무당인 사람 진짜 무당인 사람들 희한한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무당인데 그 이후로 후손들이요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지금 정신병원에 있고 미친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태어나고 막 집안이 쑥대밭이야.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 뭐 부모님이 윗대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뭐 절을 세웠대. 절을 너무너무 안 좋아. 뭐 우상을 생겼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운수 있잖아요. 운수 보는 거 신문으로 보지 마세요. 그 철학관도 가지 마시고 그 타로점 응? 타로카드 절대 사진도 가지고 보지도 마세요. 어? 길거리에서 또 5천 원 주고 만 원 주고 타로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맞는데 기가 막히게 지옥 가고 싶으면 계속 보세요. 어? 왜 그걸 보냐고 왜? 응? 그 있잖아요. 그 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이 무당들과 관련해서 누가 만든 거야 이게 응? 귀신하고 이 귀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 타로 카드를 만든 거야 분명히. 응? 자, 여기 말씀해요. 6절에 자비롭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대. 은혜가 넘친대. 은혜가.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가 뭐죠? 전혀 있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이 못 되는데, 전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 어? 근데 그 은혜가,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이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임한다니까, 은혜로.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임해요? 은혜로 임하지,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으면, 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들어오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왔는데 그게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십자가 그 공로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원한 생명이 그 출처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한때 우리가 육신의 동료 때 넘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의 정욕 앞에 죽어야 된다. 죽지 못하는 건 이건 은혜를 이거는 배은망덕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진짜 많아. 교회 안에 이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삶이 어그러지면 원망하고 자식 농사가 잘 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성령까지 저주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로마서 우리 5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혜란이 간만에 왔습니다. 간만에 우리 혜란이 축복해 주시고 네, 오늘 또 매달 첫째 주 생일자들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장 15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 그러나 이긴 사람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선악과 사건이 하와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그랬죠? 한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로 전가가 되는 거다. 제가 상담하러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특히 이제 아내가 그냥 막 남편이 막 젊을 때 이랬고 저랬고 뭐 돈을 뭐 이렇게 했고 뭐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빚이 뭐 2억이고 요즘 막 남편을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남편이요 이제 어이가 없다든지 아이고 참 아유 목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뭐라 하기도 그렇고 남자가 그 제가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옥신각신 할 때 제가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남편 탓입니다. 자 그러면요 남자들 얼굴이 싹 바뀝니다. 그래도 중간 입장에서 편들 줄 알았는데 남편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웬 줄 아세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머리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안 믿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머리는 믿는 아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 민규 아버님이 머리입니다. 원칙적 머리고요. 실질적 머리는 아내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자는 지금 민규 어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원칙적인 머리는 민규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뭐 민규 아빠 막 뭐라 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망신살이 뭐냐면 미용실 가서 자기 남편 욕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기사님은 아셨죠? 배우분이 아셨죠? 미용실 가서 남편 욕 안 했죠? 아 했었군요. 안 했습니다. 우리 저 우리 자영이도 결혼하고 나면 저 미용실 가서 남편 욕하지 마요, 알았죠? 모르겠어. 모르겠어.
큰일 났네. 자,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 곧 한 사람의 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 예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면서 신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의 은혜, 이 두 은혜가 같이 임해야 된다. 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도 우리도 포함됐죠?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담의 죄죠? 아니, 아니, 심판은 한 사람을, 아담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범죄들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되었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우리를 말하죠?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죠, 그렇지? 십자가 은혜. 의는 뭐예요? 의는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옛 죄를 우리의 옛 죄가 씻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의를 말해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놓으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데, 자녀될 권세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기기 원하셔서,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동안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는 자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님, 삶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영혼도 있고, 적은 헌금을 내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도 있을 겁니다. 주님,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영혼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편으로 우리 식구들 헌금을 냈을 텐데, 적게 냈든 또 흡족히 냈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양을 떠나서 우리의 중심에,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